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겟레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항상 찍고 싶었는데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막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저의 겟레디는 언제나 세수를 하자마자 시작돼요. 제 방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뾰루지가 나서 패치를 붙여야겠다. 패치. 그 스킨케어 제품 바르기 전에 패치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 롭스 거예요. 너무 얇아서 좋아요. 저는 이거 잘라서 딱 트러블 크기에 맞게 사용해요. 얼굴이 메말랐으니까 토너를 다시 할게요. 제 새로 바뀐 바 어떤가요? 깨끗하죠? 화이트 톤으로 맞췄거든요. 이마는 유분기 있는 거 바르면은 좁쌀여드름이 올라와서 젤만 바를 거예요. 작년 겨울에 썼던 제품인데 너무 촉촉해서 다시 이번 가을에도 쓰게 됐어요. 다른 에센스들 막 써봤는데 이것만큼 촉촉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보습감이 엄청나요. 건성한테 딱 좋은 에센스? 요즘에 진짜 건조하거든요. 특히 이 집이 더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 크림도 극강의 고보습. 이 에센스와 크림을 작년 겨울에 아주 촉촉하게 잘 썼거든요. 올해 겨울도 함께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새 집으로 이사 온 거거든요. 아무래도 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환경이 바뀌면 염증이 잘 생겨요. 몸이 막 간지럽고 입술 주변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올라오고 진짜로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지금 연고를 발라야 돼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피부약. 이제 어제까지는 진짜 화장을 하면 안 됐어가지고 원래 어제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안과를 갔는데 눈에 아토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다른 피부에 나타나는 이 증상도 아토피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약 바르고 보습을 엄청 해줘야 돼요. 바세린을 두둑히 발라야 돼요. 몸도 막 가려워서 바디로션에 오일까지 섞어서 엄청나게 고보습으로 수분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몸에도.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몸이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몸에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너무 촉촉해가지고. 지금 피부에 엄청난 수분 충전을 해줬어요. 이제 선크림을 바를게요. 맞다,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 잠옷 샀어요, 잠옷. 이거 이렇게 바지랑 세트예요. 어떤가요? 약간 공주병 걸린 잠옷. 제가 새로 이사오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방을 예쁘게 꾸미고 잠옷도 예쁜 걸 입는 거죠. 원래는 잠옷 아무거나 막 주워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잠옷을 몇 벌 좀 샀어요. 재질도 구김이 없어서 좋고 이 방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잠옷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갖춰서 입으니까 뭔가 느낌이 엄청 달라요. 기분 전환도 되고 은근한 소확행이랄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잠깐 밖에 뭐 택배 가지러 혹은 편의점 같은 거 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입고 나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게 단점. 오늘은 간단하게 쿠션을 바를 거예요. 글로우한 걸로 발라볼까? 뭐 바르지? 이거 바를 거예요. 투쿨포스쿨.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제가 쿠션 빤 건데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잘 빨았어요. 뿌듯해. 여러분도 꼭 쿠션, 퍼프 이거 빨아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피부 뭐 나요. 저처럼 피부염 걸려요. 잔소리, 잔소리. 저는 이렇게 한번 묻히고 이걸로 다 발라요. 바르다가 다시 묻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오염이 될까봐 워낙 피부가 예민해서 막 피부염 이런 게 잘 걸리니까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볼, 이마, 턱, 코 이렇게 묻혀놓고 바르면 돼요. 이제 완전히 가을의 계절이 됐는데 요즘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던데 태풍 오기 전이어서 그런지 가을의 그 선선함을 만끽할 수가 없네. 뭔가 이제 빨리 트렌치코트나 이런 거 입고 싶은데 가디건이랑 아직은 입으면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금방 추워지겠죠? 그러면 난 이제 가을로 개시도 못하고 가을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을 옷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이게 글로우 타입인데 커버도 잘 되고 밀착력이 좋아요. 너무 이게 글로우 하면은 피부에 발랐을 때 딱 밀착되지 않고 곧도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쿠션 제형에 물기가 많으면? 근데 얘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너무 유분기가 많지도 않고 적당한 글로우함과 커버력? 딱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은 쿠션이에요. 여기 바세린을 발라놨더니 잘 안 발라지네. 이제 저의 다크를 가려봅시다. 얘도 투쿱 보습쿨이네. 이 왼쪽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얘가 살짝 노란빛이 돌아서 제 붉으스름한 다크서클을 잘 커버해줘요. 얘는 립브러쉬예요. 7페이스 거. 딱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괜찮아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원래 이사 오기 전에는 진짜 규칙적으로 안 잤거든요. 뭐 주말과 평일 이 스케줄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맨날 늦게 자고 그래서 건강에 진짜 해롭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사 온 뒤로 계속 웬만하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났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전혀 안 느껴졌는데 확실히 몸이 가볍고 일어날 때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결이 엄청 달라졌어요. 보들보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뭘 발라도 잘 먹고 화장할 때 많이 느껴요. 역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제일 피부 영향을 많이 주구나 생각을 했어요. 엄청 덥다. 엄청 더워. 내가 창문을 닫아놔서 그렇구나. 여기가 도로 쪽이어서 창문을 열면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을 더 닫아놨는데 너무 덥네요. 이 패치 위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컨실러로. 제가 원래 촬영을 집에서 해요. 이사 와서 두 번째로 찍는 거예요, 지금이. 처음에 그 레슨 영상 있잖아요. 바로 지난주 영상. 그 영상을 처음으로 이사 와서 찍은 건데 제가 이사 올 때 촬영할 때 쓰는 가구들을 바꿨어요. 책상이랑 의자를. 근데 예전에 쓰던 거랑 높이가 살짝 달라요. 한 5cm 정도?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촬영할 때 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애먹었어요. 처음에 찍을 때 카메라 세팅만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구도가.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하다가 결국 밤에 찍었어요. 대박이죠. 나중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카메라 건들버렸어. 나중에 너무 열받아버려가지고 하다가 배고파져서 그냥 라면 끓여먹고 하지 말까 하다가 다시 또 세팅하고 결국 아주 힘들게 찍었답니다. 쿠션을 너무 얇게 발랐더니 붉은기가 별로 안 가려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 붉은기 때문에 핑크빛 데이스가 돼버렸어요. 뭐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물건을 떨어뜨려서 죽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물건 떨어뜨리면. 지금 트러블 자국이 많아요. 트러블이 흔적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이런 트러블 흔적은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치! 근데 제가 원래 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사 오니까 비염이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 집에서는 맨날 코 간지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비염이 다 피부로 가버렸네, 알러지가. 여기 아무래도 두껍게 화장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 거뭇거뭇해도 이해해주세요. 고민형 귀엽죠?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건데 너무 푹신푹신해요. 털이 너무 부드러워. 저는 진짜 인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 인형 있잖아요. 털이 굉장히 짧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털이 아주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인형을 좋아해요. 진짜 동물같이 생긴 인형도 좋아하고 너무 푹신푹신하고 잘 때 안으면 진짜 꿀잠 자요, 여러분. 완전 추천. 블러셔는 이거 바를 거예요. 바닐라 코. 여기는 노란빛, 여기는 로즈빛이 있어서 섞어 쓸 수 있어요. 저는 딱 중간 컬러를 쓸 거예요. 여기에 동그랗게 바를 거예요. 저는 옆광대가 튀어나와서 옆광대 위주로 바르면 여기가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주로 옆광대가 아닌 앞광대에 볼록하게 나와 보이도록 블러셔를 많이 해요. 색깔 곱다. 저 이사하고 나서 소확행이 또 늘었어요. 아까 소확행이 뭐였지? 잠옷! 또 다른 건 뭐냐면 여기 스탠드가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 스탠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잠자기 전까지 형광등 켜놓고 그러다가 졸리면 굳이 일어나서 또 이제 형광등 끄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옆에 스탠드가 생겨서 자기 전에 손 뻗으면 딱 불을 끌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소한 건데 진짜 큰 행복이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기 전에 정말 졸리면 손 뻗어서 불 끄기.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이쁜 거 사가지고 잠자기 전에 스탠드 켜놓고 음악 틀어놓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것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을 멜론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 만약에 7시라고 치면은 7시 대기 15분 전부터 멜론에서 알람을 켜놓는 거예요. 조금 잔잔한 노래 있잖아요. 일어나기 한 몇 분 전부터 틀어놓으면은 잠자고 있는데 음악이 막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잠이 깨더라고요. 근데 보통 좋아하는 음악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 음악 이제 싫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다른 노래를 재생 목록에 다 넣어놓고 잠들고 나면은 매일 다른 노래로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너무 시끄러운 노래를 하면은 잠자다가 갑자기 막 깨버리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정말 잔잔한 노래들을 켜놓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참 저 스탠드 조명과 음악 하나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블러셔 색깔 괜찮지 않아요? 은은하죠, 은은. 이제 파우더. 파우더도 살짝 핑크빛의 컬러예요. 아주 화사해 보이게. 아무래도 코에는 유분이 많이 올라오니까 코에 살짝 하고 쉐딩 들어가는 부분에 끈적거리지 않게 파우더를 발라놓을 거예요. 눈가도 해야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삐아 쉐딩을 쓸 거예요. 엄청 오랜만에 쓰는 거예요. 근데 깨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깨진 거. 저는 코 쉐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칠할 거예요. 뭔가 코 쉐딩이 너무 세게 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컨실러 브러쉬로 살짝 긁어주면 돼요. 코 쉐딩 끝! 얼굴 쉐딩은 슈가 토스트 이런 색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화장을 할 때는 화장이 내 컴플렉스를 가려준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크서클. 다크서클이랑 이런 콧대? 그런 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가려주는 게 메이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꼭 이게 컴플렉스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의 선택인데 내가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내가 더 예뻐 보일 수 있고 만들어주고 어떤 색을 쓸지 어떻게 화장할지 설렘을 주는 과정? 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화장은 필수가 되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화장이 나의 삶의 필수가 돼버리는 순간 내 진짜 얼굴을 사랑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진짜 얼굴을 가려버리게 만들고 매일매일 굳이 귀찮음을 겪어야 하는 과정을 억지로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화장이 필수가 아니다. 나의 재미와 나의 가꿈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 개인의 자유인데 제가 막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절대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서 보시는 분이 꼭 이렇게 해야 하고 제가 이건 가려야 돼요 했을 때 꼭 가려야 하고 이런 압박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리고 그 압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행도 조금 잘 조심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화장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색깔 바르니까 내가 또 달라 보이네? 나는 오늘 좀 더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 라는 흥미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쉐딩 잘 된 것 같아. 눈썹을 그릴 거예요. 오늘 눈썹은 그냥 이 끝부분만 그리는 정도로 눈썹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뒷부분에 숱이 조금 부족해서 뒷부분만 가볍게 채울게요. 뒷부분만 채운다고 해놓고 갑자기 앞부분을 그리고 있네? 제가 미간이 넓어요. 살짝. 이게 넓으면 코가 좀 더 퍼져 보이거든요. 이 앞머리를 조금 좁히고 있어요. 이제 아이메이크요. 오늘은 이 섀도우를 쓸 거예요. 이 섀도우는 색 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팔레트 색깔이 많이 있으면 쓰는 색만 쓰고 그렇게 되잖아요. 안 쓰는 색은 너무 돈 아깝고. 근데 얘는 써야 할 색만 딱 단조롭게 있고 색 구성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얼른 샀죠?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같이 발라볼까요? 먼저 첫 번째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 거예요. 얘를 가볍게 발라줄 거예요. 눈두덩이에 언더에도 발라서 쓸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그냥 일자로 바를래요. 쌍꺼풀 라인에 일자로. 처음에 쌍꺼풀 라인에 바르다가 점점 힘을 빼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색깔 괜찮죠? 블러셔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더에는 중간까지만 바를 거예요. 아니다. 그냥 끝부분까지 다 바를래요. 이렇게 하면은 눈이 그윽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 예쁜 펄을 써볼 거예요. 손가락으로. 얘는 눈두덩 중간에만 톡톡 찍듯이 얹을 거예요. 눈두덩 전체적으로 바르면 그윽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가을 느낌. 이 잠옷이랑 색깔 잘 어울리는데? 이거 입고 나가야 되나? 이번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를 거예요. 언더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눈이 화사함을 잃지 않도록. 이제 진한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에 음영을 줄게요. 속눈썹 윗부분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길어 보이게 끝으로 살짝 꼬리를 뺄 거예요. 다시 안 묻히고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칠할게요. 속눈썹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칠하니까 눈이 더 진해졌죠? 이제 라인을 그릴 거예요. 리퀴드 타입의 브라운 컬러.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고 살짝 얇게 그릴 거예요. 꼬리는 살짝 위로 가게 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아까 썼던 어두운 섀도우로 언더 뒷부분을 좀 더 진하게 채워볼게요. 라인이 살짝 삐뚤어 보여. 모르겠다. 뷰러를 할게요. 뷰러 하는 방법 지난 영상에 올렸는데 보셨나요?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할 거예요. 이 섀도우들과 색감이 잘 어울리게 위아래 모두 꼼꼼히 바를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 마스카라만 쓴 것 같아요. 바꿔야겠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발림성도 좋고 지속력이 오래 가거든요. 막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 마스카라 뭉쳤다. 언더에도 살짝 할게요. 언더에 음영을 좀 오늘 줬잖아요. 그래서 속눈썹도 살짝 진하게 칠해야 섀도우와 조합이 잘 돼요. 마스카라가 붓기 전에 얼른 나무 면봉에 불태워가지고 마스카라 뭉쳐있는 걸 녹이고 컬링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됐다. 그러면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원피스도 로즈 컬러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켓도 입을 거예요. 두껍지 않아서 딱 오늘 날씨에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머리는 산발. 매일 산발. 오늘은 머리를 풀을 거예요. 저 예전에 머리 뒤에 끊긴 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많이 자랐어요. 이게 많이 자란 거예요. 원래 더 짧았어요. 제가 머리가 실제로 보면 되게 밝은데 이상하게 영상 속에서는 안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오늘의 옷에는 생머리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웨이브를 넣어봅시다. 생머리 괜찮나? 생머리 할까요? 아니야. 이거는 31mm짜리예요. 너무 굵지 않아서 딱 적당한 굵기의 웨이브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얼굴의 바깥쪽 방향으로 말 거예요. 세로로 세워서 아이롱을 대충 빨리빨리 해야지. 머리가 속에가 다 끊겨있어요. 진짜 탈색이 제 머리를 다 망쳐놨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탈색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세요? 머리 다 끊긴 거. 머리 숱이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머리 숱이. 근데 지금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끊겨있으면 차라리 단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단발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몇 년이지? 한 6년? 7년을 단발로 살았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두발 규정이 아예 있었어요. 머리가 기세 닿으면 안 돼. 이 교복 기세 머리가 닿으면 안 돼요. 너무 웃기죠? 그게 학교 규정이었어가지고 계속 단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는 규정이 없었다. 그냥 긴 머리도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고1 때까진 길러보다가 실패했어요. 그냥 다시 단발이 되더라고요. 엄청 짧게도 잘라봤어요. 한 여기까지도 잘라봤고 그러다가 대학 와서 이제 진짜로 긴 머리를 해야지 해서 길렀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또 실패했죠. 또 결국 못 참고 잘랐어요. 단발로. 그때도 엄청 짧게 이렇게. 근데 그게 주변에서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더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애매한 기장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예 짧으면 짧고 아예 길면 아예 다 길어버리고 정말 힘든 기장 있잖아요. 거지존이라고 여기. 그 기장을 못 견뎌가지고 계속 자르다가 이제 대학 2학년 정도 되면서 아 진짜 이제는 진짜 너무 긴 머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기르고 길러서 이제 긴 머리로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긴 머리에 만족을 하고 있어서 차마 단발로 못 자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다 끊겼는데도. 단발도 정말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쁜데 그 길이에서 질리면 계속 참고 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더디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참아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냥 하고 싶으면 가발을 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입술은 크,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어텀 로지예요. 딱 가을 컬러. 오늘의 룩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처음 바르는 거예요. 어떨지 궁금하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렌지 빛이 도는 것 같아요. 난 좀 더 핑크빛이 돌길 원했는데 입술에 조금 각질이 많은데 제가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니까 벗겨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해야겠어. 이 색깔도 나쁘지 않은데 오, 제가 생각한 색은 아니에요. 뭔가 옷이 좀 더 핑크빛이 많이 돌죠. 입술은 약간 당근 색깔이 돌고 핑크 색깔을 좀 더 입혀야겠어. 그래, 이거를 발랐어야 되는데. 이게 로즈 마르살라 컬러인데 이 컬러예요.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리겠네. 이미 바른 컬러는 이 컬러. 이 위에 덧발라야지. 안쪽에만. 마음에 안 들어요. 입술 색깔 다시 발라야겠어. 다시 바를 거야. 이거 클렌징 티슈로. 입술에 자극이 됐으니까 립밤 다시 얹고. 너무 립밤이 많이 올라온 상태면 잘 안 발라지니까 이렇게 티슈로 한번 걷어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시 골랐던 컬러를 바를게요. 그렇지, 이 색이야. 됐다. 머리에 핀을 꽂아볼까요? 얘가 너무 무겁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가져와봤어요. 머리카락 붙어있어. 앞에 이 무거운 머리를 조금만 꽂아보자. 이렇게 머리 다 됐어요. 이거를 입어볼게요. 가방은 색깔을 두 개 가져와봤어요. 하나는 와인색. 컬러가 괜찮네. 근데 디자인이 좀 투박해요. 너무 투박하죠? 그냥 화이트? 고민되네? 이건 너무 자켓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아니야, 가을이니까 이 색깔로 해야겠어. 너무 더운데? 자켓 입으니까 일단 벗을게요. 끝!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방에서 첫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 새로운 시작! 오늘은 마무리 멘트를 뭘 어떻게 할까요? 저의 영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